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최근 학내 소음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과대 축구 경기 행사들로 경기 응원 소음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학우들의 불편에 단과대와 학교 측 대응은 어떤지 이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맞이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학내 커뮤니티에서 소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 응원 소음으로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소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대운동장에서는 4월 말 통일공대를 시작으로 사회과학대학 등 각 단과대의 경기가 5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소리가 유독 커가지고, 이제 저랑 룸메이트도 그게 잠이 조금 잘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밤에까지 연장전을 하거나 밤에 이제 축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응원을 하실 때 이제 도구를 들고 오셔가지고 하셨던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과제를 하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서 축구 경기 진행 중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공사장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공대 학생회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교 학생 지원팀은 시설 사용 단체에게 소음 문제와 관련해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규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5월, 소음 방지 대책과 더불어 배려를 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이민지입니다. 단과대 축구 경기가 5월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제기된 소음 민원에 대한 조치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5월 행사인 만큼 적절한 소음 대책과 배려로 건강한 대학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됩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